직접 호주에 가서 토니 로빈스 세미나에서 구입한 이 모자, 미국의 패션 이 모자를 선물로 드린다고 했는데요. 좀 늦게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셨고 또 그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서 제가 정말 감동했어요. 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구나.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고, 아 정말 이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한 분께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과연 어떤 분인지 발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평화로움 성물님, 최진우님, 에스텔팩님, 여신님, 제 안에 거인이 꿈틀거림을 느낍니다.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바다순환 40세 은퇴하기님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어라를 8번 읽었대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저보다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진선님은 후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실제로 가고 큰 마음에 궁금했는데 유튜브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김재인님도 30주 임산부였는데 토니 로빈스 강의 들으면서 퇴교하고 계시다고. 와 강철토끼님도 태연 대표님 너무 멋져요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김잔디님 너무 멋집니다 내년에 꼭 갈 거예요 하셨는데 잔디님 내년에 봬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뽑은 댓글은요 유현파님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조금씩 변화의 물결을 타기 위해 노력하던 그때가 딱 50살이었다. 50이 되면 많은 것들이 완성되고 여행 가고 인세 같은 수입이 들어와서 돈 버는 일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될 줄 알았던 50세. 1남 2녀를 둔 나는 50살 되었을 때 딸을 시집 보내며 아 내가 생각하고 있던 50세가 아니구나를 느끼고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 속에 책을 추천받아 읽다가 이 벽돌 같은 베개 같은 책을 추천받아 읽기 시작. 와 살아있는 글들은 많았지만 난 죽는 줄 알았다. 한 달 만에 읽었으니까 좋은 점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고 나니 얇은 책은 만만해지더라. 속 내용은 절대 만만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뿌듯했고 내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여러 방면에서 느낄 수 있었다. 아 그래서 이 책을 빌려줬는데 집 나간 책 아직 돌아오진 않았다고. 아 그리고 이 책을 노트에 기록하면서 15일 만에 읽으셨고 또 토니 로빈스 강연을 다녀왔다는 유튜브를 보게 돼서 가슴이 뛰었다고. 이제 내 나이 56세 돋보기에 도움을 받아 책을 볼 수 있는 나이지만 이렇게 독서가 좋다는 걸 알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나를 보면 나이 헛먹지 않았음에 감사하다 하시면서 앞으로 나도 좀 더 나를 사랑하고 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며 사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누군가의 꿈이 될 것이다 하면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정말 좀 울컥했어요. 50이 되면 정말 그때쯤이면 경제적으로 좀 자유롭고 나도 좀 인세 받고 여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꿈은 이루지 못하셨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책을 읽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에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토니 로빈스 모자 네 드릴게요. 맘스라디오 골뱅이 @ 네이버.com으로 주소와 연락처 보내주시면 제가 이 모자를 바다 건너온 모자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요 짜잔 이 모자는요 제가 토니 로빈스 대학에 입학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개인 코칭을 해줍니다. 네, 물론 전화겠죠. 전화로 코칭을 받았고요 그 후에 지속적으로 코칭을 받겠다고 하니까 토니 로빈스의 친필 사인이 담긴 네, 사인이 새겨진 이 모자를 리미티드 모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이장님 같진 않죠? 네, 네. 아, 이 토니 로빈스 모자 너무 예쁘죠? 네, 네이크로바 모자를 걔네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니 로빈스 강의 가면 이 네이크로바 모자 검은색 모자를 쓰고 토니 로빈스가 4일 동안 네, 강연회를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강의할 일이 있으면 언제 한번 이 모자를 쓰고 진행해 볼게요. 제가 토니 로빈스 코칭 세션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금도 보여드릴게요. 토니 로빈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담당 코치가 배정이 되고요. 약속한 시간에 전화가 옵니다. 네,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Hello. Hi, Cam. This is Haseeb. How are you? 네, I'm good. Great. Great. Yeah, I love it. All right. Are you ready to get rocking and rolling with our coaching session? Yes. Yes. Fantastic. Yes. All right. Yes. So, hey, Cam, tell me, what have you been working on since we last spoke? What's been going on? 이렇게 해외에서 전화가 옵니다. 오면 왓츠 앱으로 전화가 오면 이제 그걸로 한 30분 정도 네 이렇게 통화를 하고요.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이미지, 그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했고요. 제가 그 상태를 보면서 그 최고의 상태로 그 기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거든요. 그 자세하게 플랜을 짜보게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요.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몇 시까지 할 거냐, 오늘은 뭐 할 거냐 이렇게 자세하게 액션 플랜을 짠 후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코칭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결국은 세미나로 딱 끝나면 그때만 막 최고의 에너지 상태에 다른 다음에 이제 끝나거든요. 이제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런 최고의 에너지 상태를 이루게 하고 그 최고의 에너지 상태에서 그 삶의 작은 목표들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해 주는 게 이 토니 로빈스의 코칭 세션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코칭 상담 같은 거 하면 1회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해요. 근데 이제 토니 로빈스 같은 경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회당 13만원 정도 하고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대신에 이제 얘네가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3개월치를 뭐 결제를 하면 한 200만원어치 선물을 줘요. 뭐 모자, 뭐 토니 로빈스 세미나 티켓, 또 토니 로빈스 그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그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한 주제당 한 25만원 정도 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토니 로빈스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대략 보니까 200만원어치 선물을 안겨주면서 네, 계속해서 코칭 세션을 받으라고 권유를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토니 로빈스를 이제 한국에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과감하게 또 투자를 했고 또 어떤 식으로 코칭이 이루어지고 매번 주제는 무엇이든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영어로 통화를 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또 얼어갖고 말이 좀 안 나와서 좀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도 또 할 말은 또 하죠. 네, 그리고 모르는 말은 그때그때 번역기를 쳐보면서 말하고요. 차라리 한국 사람은 이제 리스닝은 뭐 어떻게 하겠는데 말하는 게 사실 좀 두렵고 좀 이게 맞는 말인가 싶은데요. 개떡같이 말해도 걔네가 또 찰떡까지 알아듣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얘네 코치들이 뭐 전 세계에 많은 나라 사람들을 코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이해를 해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코치가 될 수 있냐고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걔네 또 트레이닝 코스, 또 훈련 코스가 있고 되게 밀착해서 코칭 훈련을 받더라고요. 네,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전화로 전 세계 사람들을 코치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덕분에 저는 평소에 영어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운전할 때나 길 걸을 때 토니 로빈스의 그 팟캐스트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네, 이동을 하고 있고요. 덕분에 영어 공부도 하고 또 내가 잠깐 주춤하거나 머뭇거릴 때 이런 코치가 계속 넌 할 수 있어. 넌 정말 최고의 상태로 너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 라고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내 인생을 응원해주고 또 잡아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원하는 그 목표에 빠르게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코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토니 로빈스 쪽에 코치 받고 싶은 분 네, 밑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시면 토니 로빈스 쪽 코칭 세션에 네, 참가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유튜브를 하고 창업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은요. 엄마는 유튜브로 연봉 본다 이 책 꼭 네, 구매해 주시고요. 또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번에는요. 제가 토니 로빈스의 아침 그 루틴 일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토니 로빈스 같은 사람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뭘 가장 먼저 할까?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까? 진짜 궁금하시죠? 자, 다음번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